안녕하세요. 쉽게 있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입니다. 이제 진짜 조금만 있으면 봄인데 봄에는 어떤 옷을 입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봄에 편하게 두루두루 입기 좋은 아이템으로 딱 정해서 맨투맨 후드티 이 두 아이템을 먼저 얘기드리고 싶어요. 언제든 입기 좋은 옷들이 많아야 애매한 날씨에도 옷 입을 걱정이 없고 패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특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2월 최부장은 당장 지금부터 봄 시즌 내내 자주 입게 될 맨투맨과 후드티, 트레이닝 팬츠 셋업, 여기에 같이 입기 좋은 바지와 남자들이 봄에 꼭 찾는 아우터, 바람막이까지 가져와봤습니다. 함께하는 브랜드는 포드그라피. 캐주얼한 브랜드들 중에서도 여러분께 친숙하고 또 가격 대비 퀄리티도 괜찮게 정말 잘 뽑는 곳이어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여러 아이템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포드그라피에서 봄에 입기 좋은 베스트셀러 아이템들을 최부장으로 역대급 할인 받아오고 이벤트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봄 옷 고민이시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맨투맨 후드티 플러스 스웨팬츠 셋업입니다. 확실히 셋업이 그냥 상하의 고민 없이 위아래 한 번에 코디하기도 쉬워서 코디 고민 귀찮을 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코드그라피 셋업 후기도 너무 좋았고 실제로 입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 가격대의 퀄리티가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국밥 중에 국밥인 CGP 아치로고 맨투맨. 이런 무난한 레터링이 있는 맨투맨은 정말 웬만한 아우터나 바지랑 다 잘 어울려서 우리가 뭐 살 때마다 아 저거랑은 뭐가 어울릴까 하는 고민도 안 해도 되는 옷이라서 너무 편했습니다. 이 정도 가격대에 맨투맨들 가끔 보면은 피 막 흘러내리고 옷도 탄탄하지 않아서 체형이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얘는 뭐 하나 대충 넘긴 거 없이 어느 정도 옷에 힘이 있어서 체험 보완도 적당히 돼서 그냥 데일리로 입을 맨투맨으로는 제격이더라고요. 가리고 계신 청바지는 물론이고 그냥 아무 바지랑 입어주면 코디가 끝인데 슬랙스랑 조합하실 때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멜란지 그레이와 네이비. 관리도 편하고 이게 어디든 편하게 입기가 좋으실 컬러입니다. 맨투맨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또 후드티죠. CGP 아치로고 후디. 방금 보여드린 맨투맨과 같은 디자인의 후디인데 봄에 그냥 가볍게 시원하게 단품으로 입을 상의가 필요하셨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. 맨투맨보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상의를 찾으신다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. 모자 각도 적당히 힘있게 잡히기 때문에 맨투맨과 똑같이 전체적인 핏이 수줄근한 느낌이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. 컬러는 맨투맨과 똑같은 컬러를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데 맨투맨과 후드티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건 진짜 취향의 영역이라서 편하게 가주시면 좋긴 한데 그래도 하나 골라드리자면 맨투맨을 조금 더 추천해볼게요. 이게 이너로 입기엔 좀 더 유용하더라고요. 여기에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바지는 CGP 아치로고 트레이닝 팬츠. 일단 놀랐던 게 올해 리뉴얼 버전부터는 이렇게 발목에 트링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고정을 해놔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제품이에요. 얘도 두께가 적당히 얇아서 여름까지도 입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컬러는 상의에서 고른 색깔과 같은 색깔로 가주셔야 셋업도 되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겠습니다. 허벅지 두꺼우신 분들도 핏 정말 예쁘게 뽑으실 수 있게 여유 있는 핏이라서 입을 때 되게 편했어요. 저는 이 정도 스펙의 맨투맨과 후드티 바지 전부 다 L로 입어봤는데 허벅지나 상체에 다 땡기지 않고 편하게 잘 맞았습니다. 저는 추워도 기모가 좋은데? 기모가 들어간 건 봄까지 입기엔 조금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정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면 안에 이너 티셔츠 같은 거나 아니면 발열 레이 같은 걸 입어주시면 따뜻하면서 핏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봄에 맨투맨 후드티만 단품으로 입기에 살짝 아쉬울 때 그 위에 바람막이를 입어주면 딱인데 바람막이를 생각보다 아 이거 어떤 바지랑 같이 입으면 좋지?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아무래도 이게 재질도 그렇고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옷이라서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바지 셋업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둘 다 디자인이 너무 베이직해서 기본템으로 쓰기에도 딱 맞을 거예요. 추천드리는 바람막이는 투웨이 테크 숏자켓. 루즈한 핏으로 입기 좋은 바람막이라 그냥 아무 흰티 위에 입어주면 캐주얼한 룩 바로 입으실 수 있으실 거고 입어보면 정말 가볍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PC방 편의점이나 뭐 학교 갈 때도 괜찮고 그냥 친구랑 간단하게 밥 한 끼 할 때 생각 없이 걸치시기 좋으실 거예요. 또 바람막이는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옷인 만큼 가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등산 빡시게 다니는 분들이 아니면 뭐 해외 브랜드의 제품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. 코드그라피 바람막이는 무신사 후기도 좋은 평이 정말 많고 지금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는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람막이는 그냥 가격 대비 퀄리티 괜찮고 무난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사실상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.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일단 물빨래가 가능하니까 관리도 편해서 편의성에서 진짜 만점인 아우터입니다. 이거 셋업으로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지금 같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산책 나가거나 운동할 때 입기도 정말 고민 1도 없으실 거예요. 지금 입기에는 롱팬츠를 더 추천드리고 조금 더 알뜰한 느낌으로 여름에 입을 생각이거나 운동 갈 만한 반바지가 없다면 숏팬츠 골라주셔도 좋아요. 정말 남자가 좋아할 만한 컬러는 다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을 제일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도 추천해볼게요. 바람막이랑 팬츠 둘 다 제 몸에는 라지가 딱 핏좋게 잘 맞았는데 얘는 엑스라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체형에 다 잘 맞으실 거예요. 바람막이 지금 입기 좀 춥지 않음? 지금 당장은 맨투맨하고 같이 입는 걸 추천드리고 한 3월 중순부터는 반팔티랑 입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작년부터 카곤 팬츠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 이 제품도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앞에서 얘기한 후드티 바람막이랑도 조합이 좋아서 같이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어떤 상의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평소에 카곤 팬츠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면 좋은 소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파라슈트 카곤 팬츠. 일단 어려워할 것 없이 아무 맨투맨 후드티랑 같이 입어주면 다 잘 어울려서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카곤 팬츠는 그냥 딱 이 정도. 심플하게 주머니랑 주름 디테일 정도면 일상룩에서 편하게 섞어 입기도 괜찮더라고요. 와이드한 핏이어서 뭐 허벅지 걱정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컬러도 적당히 톤 다운된 컬러여서 부담 없이 입기 좋았습니다. 이런
물론 디테일이 좀 있는 바지는 에어포스 같은 볼드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나 스포티한 신발이랑 같이 신어주면 정말 멋있는 코디가 똑딱입니다. 여기에 같이 가져온 건 베이직 스트링 팬츠인데 당근 카고 팬츠랑 핏이 비슷한 나일론 팬츠인데 디테일을 덜어내고 더 심플하게 나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카고 팬츠랑 투팩으로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둘 중에 입맛에 맞는 걸 입기도 좋으실 거예요. 일단 컬러가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딱 보자면 블랙, 카키 이 두 컬러를 기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구성이 진짜 꿀이었던 게 카고 팬츠 딱 하나만 사기엔 솔직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투팩으로 두 가지 아이템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면 부담 없이 베이직하게 입다가 좀 질린다 싶을 때 카고로 바꿔 입기도 좋더라고요. 두 바지 모두 라지 사이즈로 여유롭게 잘 맞았는데 얘도 사이즈 옵션이 엄청 널널하고 허리도 고무줄이라서 평소에 하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편하게 입으실 겁니다.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체부장 일정과 구성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. 날짜는 2월 19일부터 23일 딱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정말 파격적으로 협상해온 거라서 기간 꼭 잊지 마시고 구성도 고르기 쉽게 딱 세 가지로 준비해봤어요. 첫 번째는 맨투맨 셋업과 후드티 셋업입니다. CGP 아치로고 맨투맨이나 CGP 아치로고 후디 고르시고 CGP 아치로고 트레이닝 팬츠를 딱 챙겨갈 수 있는 세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셋업으로 같이 입으셔도 좋고 다른 옷들이랑 따로 매치해서 입으셔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은 옷이에요. 후기들을 찾아봐도 단품으로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할인받아서 셋업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. 그냥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셋업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정가 117,900원에서 53% 할인을 부셔와서 56,000원 상하이를 다해서 이 가격이면 진짜 요즘 물가에 너무 저렴한 거라서 편한 옷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후드티 옵션으로 가시게 되면 7,000원이 추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사이즈는 X스몰부터 라지까지 정말 넓은 레인지로 나왔는데 저는 라지 사이즈가 여유롭게 잘 맞았습니다. 컬러는 7가지라서 필요한 컬러는 정말 다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바람막이 셋업 2웨이 테크숏 자켓과 테크 스트링 팬츠 테크 스트링 숏팬츠 중에서 고르는 구성인데 정가 112,900원에서 무려 60% 할인된 45,000원 퀄리티 진짜 괜찮은 기본 바람막이에 셋업으로 같이 입으면 정말 괜찮은 바지까지 가져왔습니다. 긴 바지 옵션으로 가시면 7,000원이 추가되긴 하는데 확실히 긴 바지가 범용성이 훨씬 더 좋아서 웬만하시면 추가하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.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추천드리는데 사이즈는 S에서 X 라지까지 나왔고 저는 상의 라지, 하의 라지가 제 체격에 딱 편하게 잘 맞았어요. 마지막 구성은 풀 나일론 스트링 카고 팬츠 투팩입니다. 얘는 심플하게 두 가지 나일론 팬츠로 된 구성인데 정가 97,900원에서 64% 할인된 35,000원 사실상 바지 하나에 10,000원대인 거여서 가성비가 일단 미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나일론 팬츠 하나와 카고 팬츠 하나 이렇게 고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릴게요. 카고 팬츠 옵션도 7,000원이 추가되는 거긴 한데 너무 베이직한 거 두 장 있는 것보다는 카고 한 장 있는 게 스타일적으로 메리트가 정말 커서 이것도 카고 팬츠 옵션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께도 너무 좋았던 게 딱 지금 이 정도 두께가 사계절 입기에 알맞아서 오히려 범용성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이즈는 스몰에서 X라지까지 나오고 저는 둘 다 라지 사이즈가 딱 핏 좋게 잘 맞았습니다. 컬러는 블랙 카키 추천드릴게요. 소개해드린 가격은 공홈에서 패션 플래닛 쿠폰 사용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쿠폰 적용해서 구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 이번 구매 인증 이벤트 경품이 진짜 너무 놀란 게 이번에 가져온 구성 제품들보다 더 비싸더라고요. 학생분들은 물론이고 튼튼하게 그냥 수납력 좋은 괜찮은 백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가방입니다. CGP 유틸리티 웨빙 백팩 지금 무신사에서 10만원대로 나온 가방인데 딱 10분께 랜덤 추천으로 보내드릴 거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자세히 써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. 앞으로도 구독자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실 만한 좋은 옷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옷 입는 재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인 만큼 여러분이 최부장에서 보고 싶은 옷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열심히 뜯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. 그러면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.